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오늘도 양양에서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건물이 벌써 많이 올라왔죠? 지금 지붕까지 다 하고 골조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모자를 쓰고 와야겠다. 지난번에 이제 골조 합판 치는 영상이 마지막이었는데 3일이 지금 지났습니다. 현재는 지붕 방수 시트까지 다 돼 있고 처마 아래 데크 부분 벽 마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조팀은 오늘까지 하고 이제 빠지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골조 마지막 날 골조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를 보시면 이 집은 특징이 처마가 길게 나와 있어요. 1500 정도 되는 집이고 이 처마는 보통 1m까지는 면적이 안 들어가요. 옆면적에. 근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처마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기둥이나 벽 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기둥까지는 건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다 건축 옆면적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내로 못 써서 아쉽다,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원주택은 아파트랑 다르게 이 외부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반야외 공간, 비가 와도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반야외 공간을 확보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살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앞부분에 이제 데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이 야외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처마가 길게 나와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기서는 독서도 하실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시원하게 여름밤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OSB가 아니라 합판이에요. 지금 보시면 벽면이 합판으로 치부가 되어 있습니다. 더 성능도 좋고 물에 뿌는 것도 방수 성능, 내수 성능이 더 좋은 이 내수 합판을 사용해서 강도도 더 좋고요. OSB보다 합판이. 지금 이거는 이제 외단열 상이에요. OSB에다가 판재로 되어 있는 단열재를 하나 더 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습 방수지, 타이백이라고 하는 투습 방수지를 달고 이제 창도 걸게 되고요. 여기 있죠? 이 안에 다 단열재가 들어가요. 여기에 단열재가 다 들어가는데 단열재가 들어가고 밖에 안 붙으면 이 합판을 통해서 OSB를 통해서 스터드로 열조가 전달이 됩니다. 나무 자체가 열 전도율이 높지 않아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단열재보다는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이 합판을 타고 스터드를 타고 열 전도가 되고 여기에 붙는 석고보드까지 열 전도가 되지만 밖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단열재를 한 번 더 막아주면은 열 전도는 이 상에서만 열 전도가 되겠죠. 근데 안에는 또 이렇게 세로로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으로 열교가 됐던 게 요 점 보시면은 지금 이 세로 안쪽에 있는 세로와 가로 상이 만나는 요 점들만 열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 점들. 그래서 선형 열교가 점형 열교로 바뀐다 해서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집 전체 면적으로 보고 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열교가 차단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를 수치로 해보면요 꽤 무시할 수 없는 유의미한 정도의 그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 4단열을 하는데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집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단열은 외단열이 정답입니다. 더 비싼 자재가 더 싼 상황이 돼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좋은 스펙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붕을 보여드리자면 지붕은 이렇게 방수 시트가 적용이 됐는데 맨 끝단만 보시면 검은색으로 돼 있죠. 예, 저거는 자착식 방수 시트라고 해서 그 아이스댐 현상이 생기지 않는 비싼 방수 시트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저걸로 전체를 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성비를 고려해서 끝단만 저렇게 기능성 방수 시트를 넣고 있고요. 전면은 처마가 굉장히 길게 빠져 있는데요. 그 외에 뒷부분들은 일반적인 주택에 요새 유행하는 주택의 디자인처럼 길게는 안 빠져 있고 조금만 뺐습니다. 지붕은 이제 징크, 알루미늄 징크입니다. 알루미늄 징크. 일반 징크, 리얼 징크라고 하는 일반 아연 도금 철판이 아니고 네, 좀 더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징크로 지금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비계가 설치가 됐죠? 네, 단층집이지만 이렇게 지붕 작업을 하고
벽체 위쪽을 하려면은 이렇게 비계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 요새 안전공단에서 이 점검을 되게 빡세게 하세요. 기본적인 거는 다 철저하게 잘 갖춰놓고 합니다. 허리 난간, 무릎 난간 두 개는 다 기본이고요. 옛날에는 허리 난간만 있었는데 요새는 허리 난간, 무릎 난간 두 개가 다 있어야 네, 기본입니다. 실제로 더 안전하고요. 허리 난간만 있을 경우에 그 아래로 쏙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앉아서 작업하다가 등으로 혹시 있는 줄 알고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나중에 보일러실인데요.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천장 장선이 다 설치가 됐고요. 지붕까지 다 석가래가 걸렸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골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지붕입니다. 지붕 골조가 제가 지금까지 봤던 현장들 중에 제일 짱짱해요. 여기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천장 위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지금 쭉 장선을 잡고 있는 게 이게 스트롱백이라는 건데요. 이 장선은 천장을 석고를 붙이는 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 벽과 저 벽을 벌어지지 않도록 양쪽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장선의 역할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지붕에다가 단열재를 넣는 방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목조주택 방식인 콜드루프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장 장선으로 이제 단열재가 나중에 들어갈 거고요. 네, 벽체도 지금 이 아래로는 단열이 들어가지만 이 윗부분, 이 미니월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단열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기는 단열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간접 단열은 되는 거죠. 지붕이 한번 막아주니까 간접 단열 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구멍으로 들어온 바람이 나중에 이 부분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더워진 바람이 쭉 타고 올라와서 일로 나가는 방식이라 환기와 구조 역할만 하는 그런 지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단순하고 심플한 형태입니다. 지붕에서 특징은 우선 16 간격입니다. 이게 보통 60cm 간격인데 여기는 적설량이 많아서 40cm 간격으로 래프터가 걸렸어요. 네, 석가래가 걸렸고 지붕도 보시다시피 아까 벽처럼 마찬가지로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OSB가 아니라 물에 강한 합판, 또 강도도 강한 합판이 돼서 지붕이 짱짱한, 보기만 해도 지금 튼튼해 보이는 지붕이고요. 사실 이게 16간격으로 하면 이 합판 클립을 안 넣어도 되거든요. 이 합판과 합판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이 합판 클립을 24간격, 60cm 간격일 때는 꼭 넣어줘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맨날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과스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 없는 것보단 나니까 두 칸에 하나씩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벽도 게이블 월이 하나 섰어요. 네, 박공 벽이 이렇게 서서 일반적으로는 이 월 없이, 플레이트 없이 이 스터드를 이 래프터에다가 바로 박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니 월을 짜서 월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월이 하나 들어가서 조금 더 게이블의 강도를 짱짱하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거, 요게 이제 칼라타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목칼라라고 하잖아요. 목칼라. 네, 이 갈라지는 이 칼라처럼 집도 지붕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해서 이 칼라를 잡아주는 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라타이라고 하고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서 봤는데 삼각형으로 있을 때 지붕이 무거워지면 여기 이렇게 눌려서 밖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을 막아주도록 지붕 옆으로 벌어지는 거를 잡아주는 그런 부재입니다. 보통 두 칸에 하나씩 넣으시는데 여기는 또 지금 보시면은 모든 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이 칼라타이 위에다가 이렇게 브레이싱을 달아서 또 칼라타이용 스트롱백이죠. 타이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이 타이들을 또 쭉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 장선 조이스트를 잡아주는 스트롱백처럼 타이용 브레이싱까지 달아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둥도 받쳐주게 힘을 받게 해놔서 폭설이 와도 지붕이 무너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석가라이스는 2x10 목재가 들어갔고 컬러타이는 2x6입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이 게이블 월입니다. 보시면 지금 저기에 박공 벽이 하나 세워져 있죠? 스터드를 세워서 저렇게 벽을 받쳐놨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 집의 중심쯤에서 저 지붕의 하중을 이렇게 바닥으로 전달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웜루프 많이들 하시는데 뭐 가성비 생각하시고 다락에 대한 미련이 없으시다면 이런 콜드루프로 해서 구조적으로 아주 튼튼한 집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거예요.